말이 너무 많았어. 말이 너무 많으면 영상이 두 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볼트가 박힌 것까지 하고서 끝을 내면 되겠다. 막장 드라마.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넣으면 휘파람 소리가 나요. 휙 들어오실 때부터 삑 하는 소리가 났었어. 2011년식 27만 7천 키로 3.0 가솔린 N5 엔진이 탑재가 돼 있는 터보 차죠. 자,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지금 냉간시라 그 소리가 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냉간시엔 또 다른 증상이 있으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스트 아이들 구간, 그러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면 아이들, 그러니까 공회전 RPM이 조금 올라가 있는 구간에 지나고 나면, 오! 들리시나요? 제 RPM도 우릉, 우릉, 우릉. 이게 언제 많이 나냐면 차가 열이 받고 시동을 끄고서 담배 하나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면 소리가 많이 나요. 완전 냉간 시에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지금도 나요. 휙. 이게 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 지금 소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캐빈 자리를 중심으로 앞바퀴 바로 뒷부분에서 소음이 보통 많이 발생되거든요. 끌 때도 나네. 이 소리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부동은 했나? 우와, 이게 안 돌아가. 오, 돌아간다. 다시 껐다 켜봐. 껐다가 켜고 드라이버 넣어줘. 네. 안 나죠? 이걸 열면 안 나. 오일주입 거를 뚜껑을 열면 소리가 사라졌잖아요. 엔진 내부에 진공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작동이 돼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흡기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요. 이 흡기압력 조절 밸브가 막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막이 터지면서 흡기에 생기는 부압이 엔진 내부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고장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요거를 고장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컨 커버가 신품 상태 그대로예요. 저한테 이제 보통 작업을 하면 커버를 가스켓만 교환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스켓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열에 의해서 커버가 뒤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흡기압력 조절 밸브가 로컨 커버에 같이 붙어서 나와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신품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진공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 서비스 홀에다가 진공을 테스트하는 걸 꽂아주고, 진공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맞고 해볼게요. 맞고 어떻게 되냐면 유지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얘는 진공 유지가 아예 안 된다. 이 막이 찢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중에 부셔서 확인해야 되는데, 신품의 커버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흡기압력 조절밸브가 고장 났을 때 나타나는, 특히 NO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증상, 휘파람 소리예요. 휘파람 소리. 예전에 제가 벤츠 AMG 모델에서 휘파람 소리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교환한 영상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NOE 엔진에서도 요 세퍼레이터 고장난 거 진단하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흡기압력 조절 밸브는 흡기의 진공을 엔진에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터져버리면 흡기의 진공이 엔진 안에 생기면서 이 엔진 내부가 전체가 다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면 가장자리에 있는 오일 실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오일도 누유될 수 있고, 그 실이 떨면서 휘파람 소리처럼 나와요. 대나무 피리처럼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저런 부분들은 오래되면 고장이 나는 부위예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열을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열면 먼지가 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먼지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열 불면 큰 덩어리는 좀 걸러내고서 뜯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건 오일이 관리가 조금 덜 된 거야. 아, 그치? 네. 까맣게 껴있는 것들은 슬러지. BMW가 초창기 때는 BMW 엔진을 열어보면 다 이 쇠 색깔들이 다 누렇거든? 네. BMW 엔진 특유의 색상이야 그랬거든? 네. 오일 안 걸어서 그래. 아... 아유, 오랜만에 앉아본다. 야, 씨, 오래돼서. 뭐가 망가져도 안 이상할 것 같은데. 잘라보자. 와, 씨, 이거 봐. 여기서 오일이 엄청 나오네. 왜 나오면 안 되는 자리? 다 나왔나 보네? 뭘 보여주려고 하면 다 나왔어. 응? 와, 씨, 영상을 못 찍게 하네. 그러치는 것 같잖아. 찢어졌지? 아, 네. 여기 찢어졌어. 석션이 작용하면 이렇게 맞고, 네. 블루바이가 증가하면 이렇게 열고 나와. 네. 석션이 작용하면 맞고. 근데 석션이 작용했을 때 얘가 찢어져 있으면 작용이 안 되지. 그러면 흡기가 압력이 세질 때, 흡기는 정압이었다 부압이었다 하잖아. 터보 차저니까. 네. 정압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압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땡겨가면 안 되거든. 근데 부압일 때 여기서 땡겨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땡겨갔던 흔적이 있잖아. 네. 그러면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같아진 거지. 네. 잘못된 거잖아. 자, 심품 한번 확인해 보면 알지? 진공 유지가 되잖아. 네. 떨어지긴 해도 네. 올라가는데 쟤는 아예 올라가지도 네. 않았었거든 아까. 자, 이러면 정상이야. 네. 이쪽이 어디야? 여기 흡기 쪽입니다. 흡기잖아. 네. 흡기의 부합이 여기서 작용한 거지. 그치? 네. 세퍼레이터라고 하면 블루바이 라인이 이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압일 때 블루바이 라인 나가는 쪽, 그리고 여기는 흡기 석션 작용해가지고 내려가는 쪽. 그래서 저기 위에 오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차 있는 오일들이 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 라인, 이 라인. 자, 이런 플라스틱들이 벌써 이거 봐. 그냥 쪼개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약하다니까. 이미 플라스틱이 다 손상을 입은 상태고 이게 진공 탱크인데 탱크에 오일이 있으면 어떡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진공 펌프도 안 좋은가 봐. 여기서 오일이 흘러나온 거 보니까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내려오는 블루바이 라인은 여기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밑으로 흡기로도 바로 들어가고 두 가지의 관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퍼레이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는 오일량이 많아져요. NO 같은 경우는 좀 덜하고 요즘 나오는 B46 같은 경우는 일로 넘어가는 오일이 더 많아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 B46, B48들 엔진 오일 넘어가는 이슈에 대해서 연기나고 뭐 급발진하고 그런 문제들 얘기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의 소모도 당연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차주분께서는 3000km에 1리터 정도씩 오일을 보충했다고 하시니 교환을 하고 나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크랭크 리드나 엔진 뒤편에 있는 실에서 오일이 누유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럽차들의 오일 실은 여기 보면 이 안에 스프링이 안 달려 있어요. 보통 실들이 국산차들 같은 경우 여기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실을 안쪽으로 딱 타이트하게 당겨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순수한 고무 힘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진공을 막 당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풀피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팔랑거리면 요 사이에 간격이 딱 벌어질 때 오일이 새죠.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요 실에서 누유가 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흔하다. 뒤에 오일도 새고 카바도 안 좋다 그러면 오일이 새는 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카바를 먼저 교환을 하고 오일 새는 경과를 보고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샌다 그러면 얘까지 교체. 근데 다시 새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 이 부분에서 소리 난 거예요. 이 엔진 뒤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입으로는 못 내겠다. 엔진의 RPM. 공기가 당연히 과다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엔진 RPM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이때 나오는 BMW나 엔진들은 플라스틱 커버가 뒤틀리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위에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셈블리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조립합시다. 새 거는 항상 좋지. 확인하는구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골탕 먹은 적이 있었나 보지? 그건 아니에요. 난 있어. 그래서 나도 손으로 맨날 확인하거든.
자, 네가 해라. 아, 팔 아프다. 네. 몇 개 하니까 팔이 아파서 못 하겠대. 엘보 때문에 힘을 못 준다. 제가 다 했습니다. 고마워. 언놈이 안 걸려? 여기 요 놈이 안 걸려. 들어갔는데 안 조여지는 거야? 뭐야? 턱이 다 떠있는 느낌이라서. 떠있는 느낌이라고? 다 유림시키고 네, 그리고 다시 거기 먼저 조여봐. 네. 요거 로컹 카바를 조립하려고 보니까 뒤쪽에 카바 볼트가 안 조여지길래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채로 풀어졌어요. 이렇게 뒤쪽이라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볼트를 끼는데 볼트 하나가 계속 안 조여지는 거야. 하여튼 부러져 있네. 아이고 참 쉬운 게 없네. 한 방에 가는 게 없냐 어떻게. 일단은 그래서 인젝터 뽑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부러진 게 아닌데 오래됐네. 풀을 때 느낌이 없었어? 아, 풀을 때 허덜었습니다. 그치? 네. 이게 진작 부러진 거야. 인젝터도 번호 써 있는 거 보면. 아, 그래? 다 뭐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작업하다가 이거 부러먹고서 그냥 냅뒀나 보다. 이 꼼짝 안 하는 볼트인데 이게 드릴링을 하는 위치도 안 나오고. 아씨,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이거 뺄 수 있겠냐 이거? 쇠지? 네. 자석에 붙나? 오케이. 용접기 갖고 내려. 전기 용접기. 여지껏 안 껴 있었다고. 우리도 안 껴주면 안 되잖아. 껴줘야지. 별거 아닌 거 작업하는데 이런 변수가 생겨버리네. 수화기 옆에다 갖다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볼트를 빼는 방법은 용접을 해서 살을 올리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엔진을 탈거해서 드릴링하고 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안 채우는 거. 근데 지금까지 안 채워져 있었으니까. 근데 안 채우면 안 되고 채우되 전 용접을 택했어요. 컴퓨터 단자 빼고 배터리 떼고 물로 이렇게 덮어주고 용접을 할 건데. 아, 개새끼야. 아, 다행히 그냥 오버토크로 부러졌나 보다. 근데 너무 안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안 빠진 거야. 아, 씨, 뺐어. 자, 기념품. 아, 씨. 진짜 끝났을 건데, 이씨. 이게 우리가 뜯으면서 부러져서 박히진 않으니까 분명히 전에 누군가가 작업하면서 오버토크로 부러뜨린 것 같은데. 그러면 부러진 걸 알았을 거 아니야. 덮은 거지?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지. 똥은 내가 치우네? 하루 일과가 무슨 20개 넘는 것 같다. 아 진짜 씨. 평온하게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네. 약간 군보가 생겼거든? 큰 문제 없겠다. 근데 모르니까 여기 실리콘 조금 발라서 조립하자. 아, 네. 혹시 모르니까. 네. 하루가 고되구나. 내라자. 그 부러진 볼트는 차주분 드려. 차주한테 보내줘야겠다. 뭐 걸어봅시다.
엔진이 열간 시에 소음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거 하나만 채웠어. 이거 안 채우고 조립 잘못했어. 이게 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다 다시 조립해야 돼요.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이 본네트 단차를 잘 맞췄어. 이렇게 채워줘야 될 거를 하나만 채웠어요.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이렇게 돼. 엔진이 열을 받았을 때 시동을 껐다 치면 소리가 났었잖아요. 그 소리가 또 재현이 되는지 걸어봐봐. 소리 안 나죠? 다시 요거 맞춰놨잖아요. 맞추고 나면 후드락이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한번 닫아볼게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깊어졌어. 반바가 더 높고 후드가 더 낮아. 안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턱이 지잖아.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단차가 완전히 생겼어. 단차를 조정하는 방법은 얘로 조정해요, 얘로. 얘를 돌리면 이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헐렁해지겠지? 여기 녹자국처럼 이만큼 내려와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지금 이 단차 높이만큼 일단 빼주면 돼. 근데 이러면 본네트가 헐렁거릴 거야, 아마. 좀 더 빼야겠구나. 비슷한데? 여기가 약간 높네. 됐어. 이게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위아래 바뀌면서 요 높이가 달라지니까 후드를 끌어내리는 힘이 달라져요. 너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더 세게 끌어당기게 되고 그리고 단차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작업 전에 상태랑 작업 후에 상태를 한번 저도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시운전 할 때도 제가 들었었는데 주행을 해보면 하체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계속 나요. 작업을 의뢰하시면서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두 개를 사오셨더라고요. 약간 비슷하거든요, 소리가. 스테빌라이저 링크 아닙니다. 예. 스트롯 소리예요, 스트롯. 쇼업 쇼바의 움직이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유격이 생기면서 나는 소음이고 스트롯이 다 죽어 있다고 봐야 돼요. 잔 노면에서 계속 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 막 소리가 나요. 근데 엔진 필링은 작업 전의 느낌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주행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작업하기 전에 어저께 시운전을 했을 때는 엔진이 되게 거칠었거든요. 주행거리가 지금 27만 킬로가 넘었는데 27만 7천 킬로라 아이고 엔진이 다 됐나 보다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거칠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특이점이 뭐냐면 작업 전에 미션이 약간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미션이 변속에 포인트가 잘 안 맞고 냉간신 충격도 있었거든요. 제가 운행했을 때는. 근데 지금 변속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미션을 수리한 것처럼 미션 수리비를 받을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로컨 커버가 고장이 나면서 기 압력 조절 밸브가 망가지게 되면 혼합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연료랑 공기랑 혼합해서 엔진이 폭발을 하게 돼 있는데 혼합하는 공기의 양, 연료의 양이 서로 비중이 안 맞기 때문에 연소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혼합기가 희박 상태로 연소가 돼요. 희박 상태 연소가 되니까 엔진 내부의 열도 증가하고 그리고 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출력이 떨어지니까 변속기가 제대로 변속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합기가 맞아가니까 차량 상태가 엔진의 필링도 좋고 변속기도 굉장히 좋아요. 카바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엔진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일 때는 미션의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한 번쯤은 꼭 실수해봤을 법한 게 뭐냐면 미션에 충격이 있어 미션 수리를 했는데 증상이 동일해. 근데 알고 보니까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미션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미션이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엔진의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오, 변속 너무 스무스해. 딱 넘어갈 때. 이래야 돼, NO는. 엔진 오일도 소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카바를 교환하면서 오일 소모가 아마 전보다 훨씬 더 덜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미션과 엔진 사이에 오일이 약간 비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운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환한 커버 때문에 그 부분에 누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고
제동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디스크에 저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휜 것 같아요. 런아웃이라고 하죠.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 같아요.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았다 안 했다 밟았다 안 했다 그런 느낌? 약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거 봐서는 디스크에 저더가 살짝 있고 하체는 한번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체 다른 부품들이 한 번씩 교환했어도 쇼바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교환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이 정도 고쳐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차 주분이 이제 뽕맛을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만 생기면 차 수리를 해. 뒤쪽에 로크암 커버 볼트가 하나 부러져 있었잖아요. 그걸 풀는 게 굉장히 일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걸 안 채운다고 오일이 지금 당장 새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안 채우면 작업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대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걸로 다 교체했을 때 그 기대 수명보다 짧은 시간 안에 오일이 누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어저께 끝났어야 정상인 작업인데 오늘 마무리가 된 거죠. 어쨌든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 볼트는 다 채워야 돼요. 세퍼레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 혼합기 희박 문제, 출력 부족 문제, 그리고 오일 소모 문제, 그리고 오일 누유 문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같은 증상의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꼭 로칸 커버를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체 먼저 수리를 싹 해놓으면 이 차를 평생 소장할 각오로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꼬시는 거야. 돈을 쓰게. 아마 타고 가면서 벌써 딱 느낌이 올 거야. 정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차주거든. 매일 타니까. 좋았어. 아, 느낌 좋다. 꽃놀이 가고 싶다. 꽃이 막 만발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왜 웃는 거지? 이거 웃는 거야? 너무 잘못했어? 때리지만 않는데.